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터키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런 기둥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이것은 간단하게 형제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형제의 사랑.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칭찬을 하세요.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하나는 서머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명령을 실천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유는, 칭찬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선교했던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된다면 선교했던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동남 전쟁 잴더미에서 지금 이 세계에 11번째 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왜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세계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소득과 선교사님 파송 숫자가 비례한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숫자가 약 3만 명 되고 국민소득이 약 3만 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과 그 나라와 민족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까요? 벌써 우리가 받은 사랑, 그 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냐고요? 아주 간단하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바로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품고 그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데 여기는 알고 있어요. 여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해야 되는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사랑이신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우리보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안에 것을 청소하고 그리고 사랑을 체험받는 기도 함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 항복하고 다 회개하고 씻김 받고 다시 한번 오직 것으로 가득 체험받아서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아서 사랑을 실천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